갤럭시 S21을 시작으로 이제 대부분의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기반의 IoT 서비스를 최초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운전 중이라면 좀 더 안전하게 차량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스마트띵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차량 안에서도 손쉽게 집에 설치된 IoT 기기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를 할 수 있고, 집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상황에 대한 알림을 차량의 디스플레이로 받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는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갤럭시 S21을 통해 차량의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띵스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차와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합니다.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동작하고 이어서 실행 가능한 여러 앱들이 보입니다. 이제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띵스 앱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IoT 기기와 씬이 나타납니다. 저희 집에 있는 기기 5개와 자동화 씬 1개가 보이네요. 집안에 설치된 제품의 현재 상태들이 한눈에 보이고, 이렇게 클릭하여 스마트띵스와 연결된 디바이스의 다양한 동작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. 좀 더 스마트하게 차에서 즐길 수 있는 IoT 홈 생활을 살펴보실까요? 퇴근길, 집으로 출발할 때 커밍 홈 씬을 클릭만 해도 손쉽게 가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네스트 난방기가 온되어 도착할 때까지 집을 따뜻하게 만들고,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, 세탁기가 빨래를 시작합니다. 스마트띵스의 씽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 기계 동작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. 집에 도착할 즈음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웰컴 홈을 실행하시겠습니까? 라는 노티피케이션이 뜹니다. 클릭하면 주차장의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눈앞에 가라지 도어가 열리네요. 이처럼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스마트띵스로 더욱 편리한 스마트홈 경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.